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악기가 12부작 드라마라 그런지 전개 속도가 엄청 빠른데요. 악기 2회 산영의 할머니는 아들이 붉은 댕기에 대해 쓴 연구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악기는 산영이 버스에서 잠들어 있던 찰나를 이용해 악기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산영의 할머니를 죽였는데요. 그리고 구산영은 자신에게 악기가 씌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죠. 구산영은 날 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누군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염혜상은 악기가 왜 어머니를 죽였는지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붉은 댕기의 악기의 시발점인 1958년 장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댕기를 손에 쥔 무당은 동네의 여자아이들을 모아 희생자 한 명을 골라냈고 그 아이를 칼로 무참히 죽였습니다. 시그널에서도 범인으로 나왔던 오연아 배우님의 표정이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번 리뷰는 악기 오프닝 타이틀 안에 담겨있던 붉은 댕기에 붙은 머리를 풀어헤친 악기가 만들어진 이유와 악기를 만들어낸 1958년의 무당 최만월이 현재 어떻게 됐는지를 모두 토파보려고 해요. 악기 오프닝 타이틀 영상에는 깊은 밤 보름달이 뜬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악기를 만들어낸 무당의 이름 최만월의 이름을 의미했습니다. 강산모의 댕기 연구 노트에 적혀있던 태자기는 어린아이의 귀신을 뜻하는데요. 어린아이가 죽어서 혼은 날아가고 백만 엉킨 것이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의 기륜과 먼 곳의 사정을 알려준다고 해요. 이 어린아이의 유혼 채백은 집집마다 방문해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는데 이때 그 집 부인이 그렇게 하라 라고 응답하면 이 아이 귀신은 곧 붙어서 떠나지 않게 되고 그 부인은 태자기가 붙은 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채만월이 자신의 어떠한 욕구를 위해 일부러 태자기를 만들고자 여자아이를 죽인 것 같습니다. 무당이 악기를 만들게 된 욕구가 무엇이었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토파볼게요. 이것도 오프닝에서 나오더라고요. 1958년 장진리에서 무당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말로 현혹해 동네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모두 모은 것 같습니다. 이후 한 아이를 감금한 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치마로 덮어놓고 가축을 대하듯 먹이를 주며 이리온이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는 날카로운 칼로 죽였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죽은 후 태자기가 되었을 때 무당의 이리온이라는 목소리를 기억하고 자신에게 와 자신에게 붙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채만월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악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머리를 풀어헤친 악기는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며 점점 더 커져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당은 붉은 댕기에 붙은 악기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산모의 댕기 연구 노트에는 옥비녀, 흑고무줄, 푸른 옹기조각, 초자병이 추가로 적혀 있었는데요. 채만월은 옥비녀와 흑고무줄, 푸른 옹기조각, 초자병에 들 태자기를 더 만들어낸 것 같아요. 즉, 붉은 댕기를 포함해 최소 5명의 여자아이가 1958년 장진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염혜상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든 상자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 채만월이 염혜상의 친할머니 같아요. 구강모의 연구 노트를 보면 무당은 1914년생으로 채만월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염혜상의 할머니 나병이와 채만월이 동일 인물일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나병이는 중형캐피탈 대표로 호화로운 저택에서 외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냉혈한이며 외손자이자 유일한 핏줄인 혜상에게도 가차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병이는 손자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릴 때에도 손자가 받을 충격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아들에 이어 며느리까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죠. 나병이는 정충년 속띠로 1937년생 86살인데요. 무당이 여자아이를 죽였던 1958년 기준 나병의 나이는 21살 정도니까 나병이가 무당이었고 악기를 만들고 그 힘으로 막강한 부를 쌓아 올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기 오프닝 타이틀에는 만월이던 밤 큰 소나무에 목을 맨 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채만월의 남편 또는 소중했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 목숨을 끊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채만월은 자신에게 벌어질 일들을 알아내고 해결하기 위해 악기를 만들어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회상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민박집 문 밖에 있는 머리를 풀어헤친 악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병이가 무당이었고 악기를 만들어낸 사람이기에 나병이의 친손자인 염혜상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혜상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악기의 저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혜상이 산영에게 과거 이야기를 말할 때 아버지의 장례식 날 어머니는 아픈 나를 이끌고 어디론가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날 혜상은 고열을 앓고 있었죠. 혜상의 어머니는 남편이 산자 속에 든 악기의 저주로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아들까지 고열을 앓게 되자 아들을 지키기 위해 붉은 댕기를 포함한 악기가 든 물건들을 갖고 나와 해가 잘 드는 동쪽으로 가서 묻어버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지 않고 악기에 씌이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염혜상의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혜상은 사람들을 점점 죽이면서 점점 커져가는 악기를 사냥과 뒤쫓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망연자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채만월이 자신의 친할머니 나병이었다는 것 아닐까요? 자, 다음으로는 악기가 구산영에게 붙은 후 벌어진 일들을 좀 토파볼게요. 2회를 보면서 제가 주의 깊게 본 건 구산영의 손입니다. 구산영은 오른손잡이예요. 학교 동창회 결혼식 첨첫장을 주는 식사자리에 갔을 때 가방이 떨어지자 산영은 떨어진 물건들을 오른손으로 집어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센터 알바가 끝난 후 볼펜이 떨어졌을 때는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낀 왼손으로 줍더라고요. 또한 인형을 잃어버렸다고 울던 여자애의 인형을 갖고 나와 칼로 긁어버릴 때도 칼을 왼손에 들고 있었어요. 아마 이 장면은 오른손잡이 산영을 거울처럼 거꾸로 비추며 악기에게 영혼을 장악당했음을 뜻하는 거겠죠. 한편 보이스피싱범을 죽였을 때만 해도 악기는 산영이 잠들었을 때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영이 멀쩡히 깨어있는데도 악기는 산영의 분노를 더욱 강하게 표출할 수 있게 했죠. 이후 산영은 머리를 풀어헤친 악기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게 됐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산영이 잠이 들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산영이 버스에서 잠이 든 순간 악기는 댕기 노트를 발견한 산영의 할머니를 죽이기 위해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악기가 할머니를 죽인 건 자신의 비밀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악기에 의해 자살을 당한 사람들은 손목에 멍자국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서문춘 형사는 1995년 염혜상의 어머니 사건 이후부터 손목에 멍자국이 있는 사건들을 따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2000년 강남 남부 횟집 자살 사건, 2002년 서해 백차골 사건, 그 뒤로 사건 파일은 3개 정도 더 있었고 구강모 사건, 보이스피싱범 사건, 구산영 할머니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죠. 구강모가 어떻게 염혜상의 어머니가 불에 태운 붉은 댕기를 손에 놓게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구강모의 손에 붉은 댕기가 들어간 이후 악기는 구강모에게 옮겨 붙었고 지금의 구산영처럼 구강모의 옆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에 구강모는 은퇴를 하고 15년간 집안에 집거하며 악기를 봉인하는 방법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실패하고 악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악기는 구산영에게 옮겨붙어 살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구강모가 생전에 염혜상이 만남을 거부해왔던 것도 악기가 염혜상에게 해를 끼칠까 걱정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또는 염혜상의 친할머니가 무당 채만월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악기를 봉인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실패가 예견되자 유일하게 악기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염혜상에게 자신의 딸을 도와달라고 편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구강모에게 악기가 붙은 사연에 대한 설명은 1회 리뷰에 제가 뇌피셜을 돌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